네, 일단 그 신과 함께의 제의를 받은 거는 제가 사실 작품도 없고 뭐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감독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. 요즘 뭐 하고 사냐? 그래서 네, 하는 거 없이 살고 있습니다. 열심히 술 마시고 살고 있어야 돼.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. 그러고 며칠 있다가 시나리오를 주셨어요. 그리고 읽어봐라. 너한테 이런 역할을 맡기고 싶은데 자신 있냐?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사실 그 대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했고요. 뭐 물어야 될 상황이었고. 네. 감독님과 뭐 정우 형뭐 다들 국가대표 때 너무 좋은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 너무 감사히 저는 참여하게 됐고.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. 그리고 수홍이라는 캐릭터가 뭐였죠, 질문이? 아,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냐고요, 수홍이? 근데 사실 그 신들이, 아, 네, 제가 2승하고 저승을 오가는 캐릭터는 처음이 아니에요. 그 로맨틱 헤븐이라는 또장모 감독님의 영화를 한 적이 있는데, 네, 그 소위 말하는 그 흥행 대참사를 겪었던 작품이라, 네, 제가 조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2승과 저승을 오가는 캐릭터는 제가 두 번째고요. 그 수홍이라는 캐릭터는 뭐 사실, 네.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지를 좀 조금이라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.